네, 오늘 대치권에 3대 여학구죠? 진선여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들 잘 맞는지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이번에 중간고사 기준으로다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학교별 특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치권에 3대 여학구죠? 진선여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이 모든 학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지금 3학년들 어머니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고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들 잘 맞는지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네, 그동안 이제 숙명이랑 진선 두 학교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경기여고까지 같이 해서 저희 셋이서 이번에 중간고사 기준으로다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학교별 특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순서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 때 내신 등급은 중학교랑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학교별 인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 시험 범위와 교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과 특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다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저희 KNS 학원 정규반 소개하고,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등급이 퍼센트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제 지금 현재 첫째 아이가 아니고 뭐 이미 언니나 오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우리 아이가 첫째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영어가 절대평가다라고 하니까 학교 내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이 4%, 2등급이 7%, 누적 11%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우리 아이가 최소한 1등급, 2등급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전체 이따가 인원 보여드릴 텐데, 인원 중에서 11%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지만 우리 아이가 2등급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 40%,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랑 다른 게 중학교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이상이 넘어가면 다 A란 말이에요. 시험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A등급이 뭐 25에서 30% 되어지고, 시험이 정말 너무 쉬운 학교들 35% 이상이 다 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번에 좀 어려웠다고 칠게요. 어려워서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우리 반에서 A등급이 나왔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다 1등급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등급까지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운이 없으면은 4등급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맨날 100점 나와요, A가 나와요라고 해도 고등학교 갔을 때 1, 2등급 안에 들어간 데는 장담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시험이 정말로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는 고등학교에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퍼센트로 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학교의 인원이 지금 숙명여고죠. 숙명여고 총 428명이고요. 지금 1등급이 그래서 4%, 17등까지가 17명이 1등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은 47. 그래서 전체 428명 중에서 50등급,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명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여고예요. 경기여고도 마찬가지 인원이 많습니다. 400명이 넘어가고 있죠. 408명이고 현재 지금 1등급 16, 2등급 45, 거의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진선여고가 인원이 좀 적어요. 지금 현재 올해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올해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뭐 황금돼지나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거고, 제가 이제 진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진선 같은 경우에는 280명이 안 돼요. 원래는 280에서 285, 뭐 270명 때도 있고 그런데, 올해 정말 유난히 많았던 거고, 1등급이 14등까지, 2등급은 37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모르죠. 인원수는 변동이 있는 거고, 그래서 90점을 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 그리고 11%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보시면서 어디가 유리할까 좀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선여고 네, 교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는 YBN 박을 쓰고 있고요. 1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3과, 1, 2, 3과, 그리고 2학기 이제 기말에 4, 5, 6과. 2학기 들어와서는 2과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7, 8과 들어갔었고, 수능 실감
삼백제, 이게 지금 독해 부교재거든요. 독해인데 수준 먼저 말씀을 드리면 EBS 변형 문제로다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고3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문장 구조도 그렇고 네, 어휘도 좀 만만치 않은 어려운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듣기 교재는 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네, 리스닝 부스터 25회 보통 4과 처음 중간고사만 5과가 들어갔고 그다음 4과가 들어가는데 전체 총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다가 숙명여고 내 부교재 네, 보시겠습니다. 네, 숙명여고는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YBM 한이고요. 2과가 보통 들어가고요. 보통 뭐 1, 2, 3, 4 이렇게 시리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스킵하시고 뭐 스페셜 레슨을 넣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 어휘 부교재, 어법 부교재 항상 들어갑니다. 작년과 달라졌고요. 어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이제 시험 범위 다 보시면 아실 텐데 단어가 그냥 기본 표제 하나 암기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반이어나 파생어나 유형들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 수거나 예문까지도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학교 고유의 문항이 있고 정해진 문항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맞추려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학교 때 어휘량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고등을 진학한다면 사실은 이 단어들이 수능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도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습 시험 범위 기간 동안 확인차 학습하는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좋은데 아니다면 아주 아주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법부 교재가 지금 능률 교재고요. 수능 완성 수능 어법 교재이고 거기 이제 각 챕터별로 주어진 예문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이제 기출 독해 지문이 있는데 예문 하나하나씩 어법 포인트들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해야 되는 양들도 항상 많은 부분인 거고 숙명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학교 시험이 많이 외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지문이 거의 지금 들어가지 않고 2학기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번 중간교사 같은 경우에는 테드 스피치 스크립트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신문 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외고형식의 독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네 그렇죠. 일반적인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과는 또 독해 문제를 다른 어프로치로 지금 내시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 보시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요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시험 범위가 학교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됐다는 부분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경기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그 경기여고 교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뭐 교과서는 능률 기무로 항상 두 개과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1학기 2학기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해 부교재는 이번에는 올림포스 2023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기출 문제집이 들어갔습니다. 연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이랑은 또 다른 교재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새 학교 중에 경기여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생님들 변화와 학기별로 부교재 선택의 변화가 좀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여고 영어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A4 용지 앞뒤로 8장 분량으로 그때그때 학기마다 다른 주제로 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부교재와 영어 뉴스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긴 하지만 어떤 교재가 들어갈지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1학기 때 2학기 때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식도 조금씩은 달랐던 게 이번 2학기의 특징인데요. 1학기 때는 아예 선생님들께서 다 알려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도록 해주셨다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별로 3개씩 어디가 들어가는지 되게 랜덤하게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의 난이도보다는 부교재를 얼마나 빠르게 내가 체득하고 그거를 숙지하는가 그 부분이 더 주안점이 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별 이제 네, 지금 교과서 보셨는데 시험 범위 말씀드릴게요. 교과서가 다 다르죠.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 네, 두 과씩 들어간다고 1학기 때가 세 과였고 2학기 와서는 두 과씩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 부교재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닝 부스터 25 들어가고 있고요. 4개씩 들어가고 수능실감 300제 한 9과에서 10과 정도 한 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총 지문 개수는 보통 40개 내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보면 숙명이랑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린트 부교재가 되게 많은데 뭐 테드라던가 뭐 스피치라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성화는 그냥 딱 수능에 정말로 딱 수능에 그런 교재만 들어간다. 다른 뭐 실용적인 영어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범위 네. 그다음 숙명여고 네 시험 범위랑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보시면 이제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BM 한이고요. 6, 7과가 이번에는 들어갔고요. 그다음 어휘 부교재 보시면 대의가 26부터 38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단어만 암기해서는 안 되는 게 단어의 관계성을 따지는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의어 관계가 보기가 있으면 그것과 같은 관계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아니면 뭐 동의어 관계가 나와 있다면 그거와 같은 관계 뭐 있는 것들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반의어 표제어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수거도 나오기 지난번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과 그다음 이번 중간고사까지 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수거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문이 지금 예문도 다 있는데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하나씩 카운트는 다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4,500개에서 5,000개입니다. 그게 이제 예문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다음 주 한글로 영작된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은 뭐 옳은 것은 하는 식으로 나오는 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항을 학습을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는 예문까지 다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어법 부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크 수능 어법 교재 챕터 5 준동사였었고요. 준동사에 대한 부분만 학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 예문에 예를 들어 관계사가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특수구문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어법 포인트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예문들이 문제에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예문 학습이나 그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순독해 지문까지도 학습을 다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숙명은 진짜 양으로 승부수를 상당히 많이 거신 학교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모의고사는 올크레 있는 6개 말고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 외고에서 흔히들 쓰시는 뭐 식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스피치 스크립트를 쓰시는 게 지난번과 이번에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요. 두 개의 장문 독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야 됐고요. 경기여고는 지금 뭐 숙명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큰 특징인데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학기 때보다 부교재 지문이 10개 정도가 줄어든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고 다만 이제 영어 뉴스랑 이 부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공지를 안 해주시고 거의 후반부로 갈수록 다다다닥 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학교라서 앞쪽에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숙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과서를 이제 시험 직전까지는 다시 안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과서는 마무리를 먼저 해주는 게 제일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 같은 경우에 주당 내가 4개 지문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하는 식으로 정말 마스터가 가능한지 평소 이제 본인이 지금 중학교 다니고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지문을 내가 단어 포함, 구문 포함, 서술형 포함해서 일주일에 4개 지문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나오는 영어 뉴스는 이게 해석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평소 이제 뭐 신문 읽기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을 쭉쭉 읽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지 중심으로 좀 점검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나머지 두 학교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양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의 특징이라던가 내신 부교재의 특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셋이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약간 조금 산만한 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네, 수명연구가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가 남고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 어떤 요구도 다 그렇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네,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별 이제 시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진선여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시험 보았던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듣기 총 5문제 서술형으로다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어휘 3문제 그리고 다른 학과는 다르게 어법이랑 어휘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6문제 네, 나왔고 빨간색 보이면 아시겠지만 독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2% 총 31문제 중에서 듣기 빼면 이제 26개죠. 반 13개가 다 독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항이라고 중간식 항상 똑같아요. 항상 객관식 22문항 나오고 있고 서술형 9문항인데 여기 5개는 독해 듣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듣기가 5개 들어가는 거고 4개가 이제 독해 서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진선여고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더 적게 나와서 딱 2문제만 나왔고 나머지는 아까 보셨던 그 수능 실감 300제라고 하는 다
독해 부교조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객관식으로다가만 출제가 되었고요. 원래 교과서에서 항상 서술형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술형이 약간 좀 판도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올 부교점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유형 보시면 정말로다가 아 진선요고는 진짜 약간 좀 질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아까 외고 스타일을 말씀드렸는데 외고라던가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에 학교 시험이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는 출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글을 읽고서는 내용이 일치하냐 불일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을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고서는 추론을 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힘들어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거기서 이제 변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선요고 봐보시면 독해가 아까 13문제를 말씀드렸죠. 13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이 글 내용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1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시험 볼 때 완전 미치는 거죠, 진짜. 정말로다가 저도 보면서 항상 그래요, 항상. 너무 많이 나와갖고, 와, 진짜 이 학교는, 애들 시험 볼 때 진을 빼놓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11문항 중에서 8군데가 이제 일치하는 거 모두 골라라. 모두 묶인 것은 그렇게 8문제가 무려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이랑 어휘 같은 경우에 총 9문제가 선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맥상 혹은 어법상. 문맥상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어법상은 문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휘랑 어법이 섞인 종합적인 문제가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문맥적인 흐름도 잘 맞는지 또 이게 어법상 잘 맞는지 동시에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진선여고는 정말 딱 시험지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치, 불일치랑 문맥 및 어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특징 말씀드리면, 듣기 같은 경우에 딕테이션에다가 듣고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원래,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 밑줄을 하나만 주셨어요. 밑줄을 하나만 주시고 거기에 세 단어가 들어갈지 네 단어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처음으로다가 몇 단어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지만 괄호를 쳐가지고 글자 수를 주셨다라는 거 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약간 조금 네 좀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리고 어법이랑 어휘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어진다. 진선요고의 특징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 보셨다시피 13문항 중에서 11문항이 내용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아까 고3 수준의 독해의 교재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그 중에서 이게 맞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다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애들이 너무너무 헷갈려하는 그런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단어를 주고서는 이렇게 영작하고 그 중에 한두 단어만 변형이 되어지고 내용상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나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어휘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어법 문제가 서술형으로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처음 이제 해서 어법상 틀린 걸 골라서 모두 고쳐라 라고 한 다음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의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약간 진선이 시험에 좀 변화가 있으려는지 올해는 네 처음부터 중간고사 때 어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선여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선여고의 시험 내신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변화하는 진선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변화를 주십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음으로다가 네, 숙명여고 네, 중간고사 분석 들으시겠습니다. 네, 숙명여고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객관식이 29문항, 주관식이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그러니까 진선 같은 경우 교과서의 포션이 되게 작았는데 수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분하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부교재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어법 교재와 함께 그 다음에 어휘 교재가 두 개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카미네이션에 들어가서 11문제로 이제 33%고요. 그 다음 장문 독해 프린트 두 개 있었던 거에서 거기서가 지금 가장 포션이 큰 게 이제 듣기 문항도 거기서 출제를 하시고 독해 문항도 뭐 서술형도 다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13문항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출제를 하셔서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가 없게 아이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어느 한 곳에 조금 비중을 덜 하신다면 요거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도 많으면서 다양하게 내시기 때문에 이게 학습력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듣기가 프린트에서 나온 게 장문 독해에서 듣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프린트에서 나온 듣기 문항이 서답형
한 문제가 포함이 됐었고요. 그다음 객관식이 나왔었고, 그다음 어휘 교재에서 나왔던 문항이 이제 객관식으로 다섯 문항, 그다음 어법이 아까 부교재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왔던 게 이제 총 다섯 문항이고요. 그다음 독해가 열일곱 문항으로 해서 교과서 부분도 있고 프린트 부분도 있고 교과서에서 객관식도 서술형도 내시고 그다음에 프린트에서도 서술형을 내신 게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요. 세부위험을 보시면 함유추론이 나옵니다. 듣기에서 함유추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고 뭐 빗줄 친 다음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고요. 그다음 내용 일치가 네 문제가 나왔었고 요약문 완성하기 위해서 빈칸에 그러니까 내용을 들었던 부분에서 요약문을 완성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내셨고요. 어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관계 따지는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생어라든지 유해라는 반열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문맥상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다음 콜로케이션 수거 확인하는 게 이제 한 문장이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 영영풀이 퍼즐 형식으로 퍼즐을 다 풀어서 한쪽 세로 줄에 이제 들어갈 단어의 영영 데피니션이 옳은 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문제 유형들로 이제 다 출제를 하셨고요. 그다음 어법 문제 문맥상 한 군데 오류 찾기가 한 문항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 개 다수의 복수 정답을 아주 좋아하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아까 진선도 독해가 많았었는데 숙명도 독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 그다음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다음 중 글을 읽고 뭐 바르게 내용을 이해한 것과 뭐 추론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고형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독해에서 나오는 유형이 여섯 문제가 나왔고요. 문장 삽입 문항이 나왔었고 요약문 완성하기 그다음에 독해 함유 추론 문제가 한 문항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서술형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 중에 어법상 특징적인 거 한 문장을 이제 단어 배열식으로 내신 게 있었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외부 작문 독해에 대한 요약문 완성하기가 세 문장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 인 것처럼 숙명은 범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특히나 암기량이 특히 많은 부분이 아까 어휘 부교재에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범위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했을 때 다 전에 했던 건 또 깜빡 잊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습을 해가면서 이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학습하는지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 유형의 독해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서 추론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 거고요. 교과서 외에도 고난도 작문 독해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네,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서답형 문항 중에서 이제 계속 요약문을 완성하는데 요약문이 그냥 단순하게 짧은 문장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 세네 줄이 넘어가는 문장을 완성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필히 모든 지문을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부분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복수정답 찾기 문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 그 훈련도 되게 필요한 학교고요. 어법 외 부교자 같은 경우 예문학습을 꼼꼼하게 모든 어법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학습을 해야지만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놓치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네, 학습 요구량이 상당하다는 게 없어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끝났고 이제 경기 요구 말씀드릴게요. 경기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분석 자체로 봤을 때 사실 1학기랑 출제가 되는 그 비중은 크기 차이는 없었고요. 뭐 숙명이랑은 조금 다르게 경기여고도 진선처럼 교과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총 7문항에서 8문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1, 2학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이제 부교재랑 프린트의 비중은 1학기 때는 오히려 프린트에서의 비중이 한 문항 정도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린트가 제일 좀 높았던 비중에 비해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부교재에서 한 문항이 더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면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서술에서 한 두 문항 정도는 항상 좀 나오는 부분도 유지가 된 걸로 보이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유형을 봤을 때 숙명이랑 동일하게 독해에서 지금 그 추론 문제가 좀 많이 강화가 돼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서는 문법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문법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을 때 1학기 때는 밑줄 자체가 굉장히 좀 길게 선생님들이 조금 두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부담을 안겨주셨다면 이번
이번엔 정말 지극히 수능 형식으로 하나의 그 단어만 밑줄을 그어서 출제가 두 문항 정도가 됐었고 하나는 두 개 고르기 또 하나는 이제 뭐 하나 고르기 뭐 이렇게 출제가 됐던 비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나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부담이 없는 거지 수능 수준의 어법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는 꼭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대적으로 뭐 지금 데리고 계시는 자녀가 객관식으로 어법을 잘 풀고는 있지만 그걸 이제 고치는 부분에서 옳게 고치는 게 조금 아직은 훈련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경기 여고가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휘 부분은 지금 영영풀이가 이번에 좀 많이 강화가 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영영풀이가 1학기 때는 그 서술로 나온 부분이 조금 적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4점짜리 배점으로 좀 나왔었고 그 부분이 좀 특이점이었고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 이번에 좀 많이 눈에 띄는 건 요약문 완성을 아예 선생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좀 나왔었던 부분이 1학기 때랑은 좀 다른 부분이었고요. 영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 항상 뭐 10단어로 뭐 완성해라 12단어로 완성해라 단어 수는 주시는데 항상 주시는 단어가 5개, 6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좀 나왔었던 문제 중에 어려웠던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영어 뉴스에서 나왔었던 그 하나의 문장을 아예 아이들한테 6개 정도의 단어만 주고 15단어로 완성을 해봐라. 이게 나와서 내용을 다 숙지는 했지만 그 긴 장문, A4용지로 앞뒤로 8장인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암기로는 절대 안 되고 평소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라는 걸로 변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여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범위 자체는 뭐 세 개 학교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부담은 좀 없는 편이긴 하지만 밑에 부분 봐주시면 주 단위로 공지가 되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하지만 벼락치기가 그래도 좀 가능한 정도의 속도와 어떤 그 영어적인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기여고에 들어와서 내신 관리하는 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별력이 강한 고난도 서술 아까 말씀했던 부분인데 좀 이따가 제가 예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유 서술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예 정답으로 주시는 것 이외로는 잘 그 정답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학교예요. 부분 점수도 거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봤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그거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게 또 이제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조금 상승이 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문들에서 나올 법한 것만 교과서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구문 자체를 중학교 3학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쓰는 아이들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신에 좀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수능 수준의 어법을 본인들의 영작으로 활용하는 건 좀 또 다른 얘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가 좀 필요할 걸로는 보이고요. 추론 강조됐던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어법과 어휘는 약하고 변별력이 약하다라는 말씀은 변형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탭스 수준의 동의어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이들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제 그 부분으로는 변별을 하지 말고 그냥 수업 안에서만 그렇게 하기로 말씀이 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단어가 사실상 좀 많이 쉬워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방어하는 문항이지 여기서 점수를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그냥 등급이 안 나와버리는 거지 이걸 맞는다고 등급이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새 학교 특징 들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통적으로다가 추론 문제, 독해 문제들이 좀 다 변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들이 시험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외고랑 이제 그저 흐름을 따라가는데 다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문법이랑 어휘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고 독해를 정말 잘해야 된다. 진짜로 잘해야지만 1등급이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진선여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듣기 문제였는데요. 네. 총 5개 나오고 있고 이제 각 번호마다 총 4개가 나와서 2점 전체 듣기는 1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항이 0.5점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개 틀려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틀리는 순간 등급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총 10점인데 10점 다 맞는 게 은근 힘듭니다. 왜냐면 딕테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답을 써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테이큰, 랩트 뭐 다 이렇게 PP 형태까지 다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막
원어민이 랩트 막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줘야 되는 거고 1학기 때는 원래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지금 과로를 적기 때문에 애들이 세 단어가 들어가는 거, 네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뭐 다른 전지사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지만 1학기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밑줄만 죽었을 때 본인이 알아서 세 단어인지 네 단어인지 다섯 단어인지 알아서 써야 했기 때문에 좀 빠뜨리고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듣기 10점 맞는 것이 그렇게 막 쉬운 경우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봐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좀 가깝잖아요. 듣고서 쓰는 게. 쓰고서는 뭐 문법 뭐 내용 생각 그런 게 없습니다. 듣자마자 그냥 쭉쭉 써놔야지만 그 다음 거를 듣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뭐 1번 내가 제대로 썼나 뭐 맞춰보다가는 2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들이 지금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듣는 대로다가 그냥 바로 쭉쭉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지금 듣기 문제 시키면은 참 말 안 듣고 잘 안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딕테이션 시키시는 것이 고등학교 지금 내신 준비 지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으로 모두 짝지은 것은 혹은 일치하는 것만으로 짝지은 것 나오거든요. 지금 파란 부분이 원래 원문에는 없었는데 삽입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성 같은 경우는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이 되게 짜질구리하게라도 변형을 조금 시키는 경향이 많으신데 아예 통으로다가 반이 다 들어갔고 원문은 반밖에 없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뭐 중력이랑 작은 뭐 막 뭐죠 이거 자기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막 쉬운 내용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왔을 때 보기 한번 봐보시면 ADF잖아요. 그러니까 AD인지 AF인지 애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오답으로 갈수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정말 웃긴 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일치하자 일치하지 않아 라고 그럼 맨 마지막에 일치하는 거를 고른 애들이 있거든요. 다 아시는 거죠. 그런 거 노리셔서 다 그냥 오답으로다가 다 함정으로 파놓으셨다라는 거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또 같은 유형인데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진선여고가 일치 불일치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지금 갖고 왔는데 빨간색 부분이 답의 근거다라고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너무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좀 되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게끔 이쪽에서는 이제 low self-control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반대로다가 정답에는 반대로 생각하게끔 high self-control이라고 해갖고서는 정말로다가 이 글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해갖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봐보시면 디버 같은 경우는 앞쪽에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 내용인데 지금 빨간 내용 있죠. 빨간 내용. 이 부분이 틀려서 얘가 지금 정답이 틀린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어설프게 하는 애들은 앞에가 맞기 때문에 뒤에가 정확하게 알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반 이상이 맞으니까 아 얘는 맞는 내용이구나 라고 가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총 11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개만 골라라도 아니고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찾아야 되니까 총 4개 중에서 하나만 맞는 내용이었고 3개가 다른 내용이었죠. 그래서 진선여고 독해는 진짜 어렵다. 진짜 까다롭고 시간 소모가 많이 된다. 정말로 독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어법이랑 어휘 보시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밑줄지 부분 좀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이라고 그래서 어휘랑 문법이 제대로 다 맞는지 그걸 골라라 라고 나온 거였고요. 밑줄 봐보시면 일반적으로다가 수능어법은 단어 하나에 밑줄을 줍니다. 근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장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문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틀린지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원문은 실전 알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변형된 지문이었고 문장이었거든요. 원래는 원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선생님들이 새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관계대명사 수일지 문제였기 때문에 주어나 동사만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공부를 좀 문법을 좀 많이 안 하고 이런 아이들 그냥 중학교 때 암기에만 익숙해져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못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장이 달라지니까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내셨다라고 저는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틀린 거였어요. realized가 아니라 원래 원문에서는 failed to realize 때문에 뭐 didn't realize라던가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2번 얘도 틀린 거였던 거고 3번하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다 문법이죠. 그래서 문법과 이렇게 어휘가 동시에 나와서 아이들이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고 문법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 이 문제가 지금 총 6개 출제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어법, 문법 사항들이 다 영역별로 다른 거 보이시죠?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어법, 문법에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을 무조건 완성하고 보내셔야 되는 거고, 지금 1등급과 2등급, 고2등급을 지금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자꾸 이제 영역별로 맞춘 그런 문제를 시키시면 안 돼요. 항상 전 영역에서 어느 영역이 나올지 모르는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 훈련을 시켜야지 뭐 준동사 파트, 뭐 동명사 파트에서 나오는 거, 분사 파트에 나오는 거 아이들이 대충 알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답이겠거니 라고 해서 그렇게 연습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 남은 기간 동안 이런 훈련 많이 시켜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파랑색 부분이 다 지금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뒤에 있던 내용을 앞으로 다 빼내시고 좀 새로운 골트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unfortunately 여기부터 들어가는 마지막 문장 있죠. 밑줄이 들어가면 얘는 없던 문장이었어요. 없던 문장이었고 선생님들이 새로 추가하신 거고 거기에 지금 밑줄을 주신 거죠. 밑줄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1, 2, 3, 4, 5번 단어 봐보시면 어휘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어휘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라면 답 고르는 데는 네, 어렵지 않은 거죠. 어휘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독해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보여드릴 건데 제가 서술형의 어휘가 처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답형으로다가 어휘를 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항상 진선요고는 아까 어법상 모두 틀린 거를 뭐 골라라 밑줄에 뭐 두 개씩 틀린 거 골라서 바꿨어라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주어진 단어를 뭐 어떤 단어만 변형을 하고 의미에 맞게끔 해라. 그렇게만 나왔었는데 네, 처음으로다가 요약을 했을 때 들어가야 알맞은 거를 골라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다 해놓은 거 보면서 애들이 유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설탕이 들어가서 뭐 달았을 때는 뭐 녹문점이 낮아서 뭐 천천히 녹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 했을 때 A번에서 달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들이 뭐 크다 작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조금 여기서 틀린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다가 이 내용이 나온 건 없었거든요. 아이스크림 뭐 달다 안 달다 그런 말도 없었고 빨리 녹는다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점이 어떻고 뭐 해서 뭐 그런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서는 본인이 설탕이래 설탕이 조금 들어갔을 때 단지 안 단지 그거를 통해서 결정이 작고 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독해력이 다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것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처음으로다가 네, 어휘 문제가 서술형에 등장이 되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계속 나오지 않을까. 원래 진선여고가 어휘는 그렇게 뭐 세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그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네, 어휘까지도 이제는 좀 강화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 지금 보면은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거 다 골라라 뭐 밑줄당 두 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시면 늘 문장에다가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다가 문법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너무 어려운다라는 거 그 단어 한 단어라는 힌트가 없어서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까다롭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서술형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 A랑 B에 지금 제가 놨는데 단어를 재배열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M 이렇게 빈칸으로다가 주셨거든요. 한 단어는 M으로 시작하는 걸 너네가 생각해서 써라 라고 해서 지금 A랑 B 지문이 있는데 각각이 다른 글이었어요. 각 대의에서 다른 글인데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갖고서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걸 또 찾으셨더라고요. 얘는 범위가 워낙 많아서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들 대단하시죠?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너네가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써라 라고서는 사실 진선여고에 원래 시그니처 문항이거든요.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들어와서 좀 쉬어지면서 좀 안 나왔었는데 원래 진선여고가 항상 단어를 이렇게 영작을 주시면 한 단어는 안 주세요. 한 단어는 안 주시고 스펠링 하나만 주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단어를 너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써라 라고서는 그리고 본문에는 단어도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해서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한 2년 전까지 계속 출제가 되다가 안 되다가 올해 다시 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작을 하는데 여기 들어갈 것이 공통으로 들어갈 것이 뭔가 본인이 생각해서 써야 되는 네 그런 영작이었다라고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매니플레이를 ing였었고 매니플레이션 변형이 됐었던 거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참 만만치 않죠. 어느 영역 하나 좀 쉽지 않다라고 들을 것 같고요. 저는 정말로 진선력 하면은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독해력이 너무너무 좋아야 된다. 범위도 많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서 파악하고 능력을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정말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용 읽지 부를지 추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적절한 어휘까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법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어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어법 문제는 그냥 거기다가 영작도 당연히 문법을 알아야 문장을 알맞게 쓰겠죠? 그래서 문법은 그냥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듣기 같은 경우 하라고 치면 되지 않죠. 그 많은 지문을 암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딕테이션하는 연습을 길러야 된다. 스펠링 오류 없이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진선여고 이번 시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 네, 이번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숙명여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듣기 문항이고요. 듣기는 따로 교재가 있거나 하진 않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 두 개 중에서 이제 일부를 가져오셔가지고 들려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함의추론입니다. 뭐 내용을 듣고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이 문제가 그냥 얼핏 보면 듣기하고 함의추론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신데 어차피 독해 지문을 완벽하게 다 학습을 한다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요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독해 지문으로 주어지는 그 프린트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독해 문항에서도 놓치는 것이 없고 듣기에서도 놓치는 문항이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다음 내용을 듣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독해 문항으로 많이 나온 유형인 거죠. 근데 그걸 일부를 패러그램을 들려주시고 그 내용 들었던 내용 중에서 뭐 이 각각의 선지에 해당하는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독해를 듣기로 이제 변형시켜서 내신 유형인 거고요. 그다음 단답형 해서 이제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 출제를 하나 서술형을 내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듣기를 듣기로 이제 일부 패러그램을 들려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문 완성하기를 하는 건데 요약문 완성하기가 대부분입니다. 문장을 뭐 단어 배열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법상 오류를 고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내시고요. 지금 1학기 기말고사부터 해가지고 서술형은 모두 요약문 완성하기로 숙명여고를 내고 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각각의 단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 패러그램에 대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요약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다음은 독해문항입니다. 독해문항 아까 말씀드렸죠. 외고식으로 많이 내신다고요. 지문 자체도 그냥 모의고사 지문이 아니라 외부 지문, 뭐 테드 스피치에서 가져오신 지문인 거고요. 길이가 긴 장문이었는데 거기서 뚝 잘라오셔가지고 뭐 문제 자체는 보기의 관점에 대해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라는 어떤 내용의 짧은 패러그램을 주셔서 본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지문이 나오면 그것과 또 연결지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선지를 정확한 뭐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정확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라 추론으로 들어가는 문항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옆에 빨간 글씨로 설명 달아놓은 것처럼 외고 내신 유형의 독해 문항으로 내용 이해와 추론력을 함께 혼합해진 독해 문항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긴 길이의 선지를 그러니까 선지를 지금 보시면 지금 사이즈를 제가 줄여서 그런데 다섯 개의 선지인데 각각의 선지 자체도 길이도 길고 그 다음 내용에 관련된 것을 추론으로 풀어내는 선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고 그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 문제를 풀어내는데 선지 자체도 길이가 짧지
않기 때문에 빨리 스피디하게 문제 푸는 부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숙명여고의 독해 문항입니다. 예전엔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나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항 같은 경우 뭐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뭐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지 아니면 뭐 문장 삽입이라든지 난이도가 그냥 정말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 난이도의 독해 문제를 내셨는데 지난 1학기 기말부터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다루는 머티리얼 자체도 외고에서 쓰는 머티리얼을 쓰시고 유형 자체도 외고형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상당한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추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고 계시는 부분이 독해 문항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기출 예제 어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 부교재가 있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예문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유한 숙명의 문항입니다. 항상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문항이고요. 다음 우리말에 대한 영작이 어색한 것 두 개는 해서 지금 다섯 개의 선지가 있고 한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작을 했을 때 바르지 못한 단어를 하나를 딱 넣으셔가지고 그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아니면 옳은 것을 찾으라 이런 식으로 정답 문항을 항상 내시고 계시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해서 inflicting harm이라고 했는데 inflict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었어야 됐었고요. 네, 책에 있는 예문을 가져오신 부분인 거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보안물이란 단어인데 이제 compliment 하면 애들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보안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펠링이 되게 유사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스펠링의 어휘를 지금 집어넣으시고 바르지 못한 걸 찾아라 라고 이제 출제를 하신 요런 유형으로 자주 출제하시는 게 어휘 문제고요. 네, 어법 문항입니다. 네, 아까 올크 수능 어법 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예문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요 문항도 숙명의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매 시험 때마다 출제하시는 거고요.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쫙 찢어진 것은 지금 선지가 다섯 개인데 주어진 문장이 두 개니까 열 개의 문장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챕터가 준동사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추셔서 어법 포인트 그 챕터에 해당하는 준동사에 해당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꼼꼼히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이전에는 사실 만약에 준동사 챕터라고 하더라도 준동사 부분만 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포인트 전반에 걸쳐서 학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지금 진선요고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단편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전반적인 어법 포인트가 총괄적으로 나와있는 문제들을 자꾸 푸는 것이 필요한 게 지금 고등 내신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어느 부분이 시험범위라고 거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어법 포인트가 다 섞여있는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학습하는 접근법을 자꾸 채택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시고요. 서답형입니다. 지금 서답형 보시면 요약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장 긴 길이의 문장을 완성했어야 됐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아주 길게 지금 주어진 단어 자체도 많고요. 외부 지문에서 가져온 일부를 가져오셔가지고 다음 글을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을 완성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단어를 쭉 주어주신 거고 지금 박스 처리한 부분이 글의 핵심 부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주어진 단어가 플레이즈의 physiological signals라 해가지고 단어가 physiological이라는 단어가 주어졌는데요.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본문에 쓰여지진 않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중간에 players brave waves say facial expressions and heart rates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 박스가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야 됐네요. 네. 요쪽 부분 박스 처리 아래 하단에 돼 있는 부분이 physiological signals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본문에 있는 부분을 paraphrasing해서 주어진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단순하게 본문만 그냥 흐름만 파악해서는 아니고 그 부분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지까지 좀 더 고난도의 요약문 완성하기까지만 해야지만 1등급을 딸 수 있지 서술형을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법사항들도 뭐 분사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준동사류 다른 with 명사 분사 부분 들어갔고요 지금 네, 투부정사 수동형 분사 수동형 투부정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과 워법 포인트를 잘 활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하는 게 필요해서 다각도로 어휘력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어법 지식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독해력도 갖춰줘야 되는 것이라서 서술형이 결코 만만치 않게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게 숙명여고의 전반적인 서술형의 기조입니다. 네, 그러면 숙명여고 1등급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일반적으로 들으셨을 때 숙명여고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다라고 들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술형도 뭐 한 번은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오고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을 내셨으면 기말은 안 내시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패턴으로 가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계속 서술형을 출제하고 계시고 서술형 자체도 난이도가 아주 높게 지금 출제하고 계셔서 네 지금 서답형 지금 4번 보시면 교과서 핵심 문자 암기나 또는 독해 지문에 대해서 단락별 요지 완성하기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기 해야지만 지금 1등급을 아니면 2등급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어휘 말씀드렸죠. 네 어휘 부교재에 있는 모든 단어들 모든 예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때 제가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이 중학교 때 쌓아놓은 어휘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중학교 때 어휘를 충실하게 암기를 해놨다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그냥 점검 차원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데 뭐 수학 때문에 영어를 못했다, 뭐 때문에 영어를 못했다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해서 어휘력을 쌓을 시간이 없었다면 네 상당히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어휘 섹션입니다. 숙명은요 암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 어법 부교재에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어법 포인트 모든 것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독해도 단순히 내용 뭐 내용 일치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것의 문항수는 아주 극소수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추론 문제형의 내용 일치와 추론이 합쳐진 유형이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론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어떻게 깊이감 있게 내용을 학습하느냐가 네, 1등급을 가르는 부분이라서 네, 독해 부분 전 영역에 관해서 지금 숙명여고의 영어 시험이 난이도를 상당히 많이 높이신 상태라는 게 고개 특징이고요. 네, 경기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에서 제가 갖고 온 지문을 보시게 되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어 뉴스에서 나왔었던 건데 보시다시피 앞쪽에 보셨었던 뭐 숙명이나 진선처럼 좀 장문 독해 형식으로 좀 나왔던 거고요. 보시면 흐름상 어색한 거 두 개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난 1학기 기말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항상 이 학교에서 좀 좋아라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니어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한번 골라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였고 답이 이게 2번이었는데 요 모어가 이제 레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keeps apart가 아니라 brings together가 나왔어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말로 엮어놓은 거였고 이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부에서 발현이 돼서 외부까지도 긍정적인 결과를 끌고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왔었던 거고 그 연구의 핵심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내부 에너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랑 엮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장문의 압도만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눈으로 봤을 때 골라낼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1학기 때도 이렇게 바니어를 넣어서 어색한 문장 고르라는 게 공통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뒤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어휘랑 그리고 논리독해와 같이 또 혼재된 유형으로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빈칸이 쭉 나와 있고 이 빈칸별로 성격이 같은 단어들이 뭐냐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 3번 같은 경우에 이 지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왜 우리는 확실한 것을 쫓느냐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글 흐름을 본인들이 이제 뭐 수업하면서 그리고 시험 대비하면서 정확하게 간파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으나 다만 이게 상징적인 비유적인 단어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성을 제대로 간파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복습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는 접근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이게 본인들이 해소해야 되는 그 양들이 정해져 있고 그 속도가 뒤로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에서 변별들이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법 문제인데 앞쪽에서 봤었던 그 나머지 두 개의 학교보다는 어법 문제
상에서 이 경기여고는 좀 단촐하게 보이실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답이 요거 1번은 틀린 부분으로 이제 found가 됐어야 되는 거였고 정답은 3, 4번이 옳은 걸로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나 대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수일치. 그러니까 수일치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에서도 기본적으로 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분사. 제가 지금 진선여 중 3학년 내신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다 마스터가 가능한 어법들입니다. 관계부사 이번에 마찬가지로 진선여 중에서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분사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도 지금 관계사도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학년 때 다 내신으로 들어가는 어법이고 그 수준에서 결코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번에는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평소에 어법을 좀 잘 쌓아놓는 거 그리고 앞에서 숙명여고 설명 들으실 때 들으셨겠지만 진선여고도 마찬가지고 책정한 게 나온다라고 저희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수능 수준의 어법이나 어휘를 잘 쌓아놓는다?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가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객관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술로 진행이 됐었고 영어뉴스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어뉴스가 제가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받았던 게 9월 26일 날 최종본을 받았었고요. 9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경기여고 내신이 이번에 10월 4일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상관을 두고 A4 앞뒤로 8장짜리 영어 뉴스를 전체 다 복기를 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봤었던 부교재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시면 뭐 결과론적으로 두고 봤을 때 뭐 그래도 경기여고는 할만하네 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2주 안에 상당히 많은 양들을 아이들이 후딱후딱에 지나가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녀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속도가 좀 빠른 학생인지 우리 아이가 속도가 좀 빠른가? 어휘력이 좀 뒷받침이 되고 어법이 좀 괜찮고 그리고 뭐 독해할 때 그 구문에 대한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좋은가?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점검을 해보신다고 하시면 속도 괜찮고 뭐 어휘도 지금까지 쌓은 거 나쁘지 않고 해. 그러면은 경기여고 들어갔을 때 충분히 고득점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등급 자체도 좀 잘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펠링 실수 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뭐 숙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좀 점검이 들어갔다면 지금 경기여고에서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아예 그냥 서술로 점검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답형인데 요 서답형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랑 동일하고요. 여섯 단어를 줬죠. 물론 이게 지금 한 단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뭐 세트 단어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섯 개 정도를 주신 거기는 하지만 15단어 이내로 완성을 해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영어 뉴스 얘기고요. 영어 뉴스에서 얘기를 했었던 끌림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묻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이해를 할 때 vibrational output이라는 게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아느냐 그것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쓰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바로 피지컬한 퀄리티를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걸 결정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예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눈으로 봤을 때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내용도 알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즉 내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느냐 어법 여기서 내가 변형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걸 어떻게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제대로 아느냐 어휘 추가가 당연히 있겠죠. 15단어인데 6단어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세부적으로 챙겨서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10개의 서답형 중에 가장 좀 배점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았었던 체감 난도 자체로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정답지 나온 거랑 같이 그 저희 수업했던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변형은 없이 나왔어요. 변형은 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더 본인들이 뭐 알아서 뭔가를 더 짜맞춰야 되는 건 없지만 수업했었던 주어졌었던 그 범위 안에서의 표현은 숙지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여고 1등급을 위한 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휘는 변형이 없어요. 근데 그 변형이 없다라는 게 쉽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다이어의 맥락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
듣기 여고에 등급을 좀 가를 수 있는 그런 어휘 포인트였다. 오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객관식에 관련된 건 다 빼고 왔는데 어휘 객관식은 다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문장들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다이어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뜻이 뭐고 이것 외에 어떤 뜻들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숙지할 필요는 있다. 어법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과 요지 파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술 같은 경우 교과서 서술은 이제 구문 중심으로 이번에 부정어 도치 문장 하나랑 가정법 과거 완료 고기 하나가 나왔었는데 뭐 그거 정도는 저희가 핵심 문장으로 암기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준비한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림포스와 영어뉴스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완성하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영어뉴스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서술 요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반드시 내용과 핵심 내용 중심으로는 그 핵심어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정도는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KNS 내신 학습자료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진선여고부터 간략하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부교재에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부가적으로 그 문제를 만들어주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진선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 그대로를 살려서 만들어주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법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딕테이션도 있는 학교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그 선생님께서 철자를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빨리빨리 쓸 수 있느냐 이런 점검은 사실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휘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휘는 보통 아이들이 보자마자 바로 기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같이 복습하기 위한 용도로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을 할 때 학교에서는 몇 개 단어를 주든 안 주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전체 단어와 핵심어 정도는 이제 알아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대한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서술 문장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 배열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요 부분은 이제 아이들 과제 처리가 돼서 나가는 부분들 최대한 이제 진선에 맞춰서 혹은 진선이 쓰고 있는 그런 부교재에 맞춰서 기출 문항들을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이제 블랭크 테스트로 같이 좀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대화문 당연히 이런 부분들 이제 딕테이션 항상 이제 매시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써보도록 이제 여기에서는 아예 그냥 통문장 서술로 나와서 아이들이 빠짐없이 다 쓸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숙명이랑 진선이랑 경기가 다 동일하게는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저희가 직전 보강 때 혹은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서는 직전 보강 바로 전 시간에 본부에서 만들어주시는 이 자료로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봤었던 그 시험 문제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점수 자체가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요거는 굉장히 좀 자부하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주셨던 그런 문제 그리고 진선에서 나왔었던 문제 유형이랑 아주 동일하게 흡사하게 저희가 시간까지 그리고 그 문항 수까지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연장인데 숙명여고도 선생님마다 좀 스타일은 조금씩은 다르고 학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 거진 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써보고 골라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동일하고요. 요렇게 아무래도 조금 특이하게 좀 긴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서머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핵심어 파악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챙겨주신 부분이 보입니다. 오류 고를라내는 부분은 아무래도 숙명이 3개 학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법적으로 유독 어렵다 좀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라서 항상 저렇게 빠지지 않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제 글에 대한 핵심 부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숙명이랑 동일한 파트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주말 클리닉 문제에서 나왔었던 부분들 이번에 좀 기출에서 좀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을 갖고 왔는데 진선여고 담당해주셨던 선생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단어는 다 주고 한번 써봐라.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은 숙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제 기출에 가서는 보시다시피 단어가 이제 4개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본인들이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이어서 해보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진선처럼 동일하게 앞에 초성만 주고 한번 완성해봐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휘랑 맞물려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좀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지금 경기에서 1학기 때 나왔었던 예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좀 내봤었는데 그게 이번에 동일하게 출제가 돼서 뭐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봤던 문제를 또 시험장에서 보면 그만큼 긴장을 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건 이제 영어 뉴스입니다. 아까 전에 그 숙명여고처럼 경기여고도 좀 어떻게 보면 시중에 있는 교재로는 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영어 뉴스가 그랬는데 요 부분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요약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행간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해놓게 되면 그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이제 복습을 할 때도 행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구간들을 좀 같이 넣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관 문제도 N간 하면 저희 쪽에서는 다 이제 서술로 먼저 아이들이 다 써보고 아닌 거는 왜 아닌 건지 설명도 좀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제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그 저희가 세 개 학교를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자제분을 두신 학부모님들도 오늘 설명이 들어와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부터 그럼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강좌들을 집중적으로 좀 챙겨서 들어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고 1학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현 중학교 3학년 11월 6일부터 저희가 개강이고 그 앞쪽 주까지는 아이들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극히 일부 학교들이 이 주간까지도 조금 넘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저희 KNS에서는 이제 6일날부터 다시 한번 정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게 2월까지 보통 저희가 이어서 가게 되고 11월부터 듣는 수업이 특히 이제 정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월, 1월, 2월 총 4번의 이제 평가가 같이 좀 돌아갔었던 게 이제 작년이었어요. 그때 매월 평가를 보는 게 굉장히 조금 호응도 좋고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영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아보시기가 좋았는데 저희가 이번 그 여름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서술형 훈련이 같이 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2번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매달 봤었던 그 평가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번 학기 때부터는 여름방학 때 매주 봤었던 강남권 고교 내신 실전 모의고사를 11월 달에도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해보고 동시에 정기평가는 지금 2회 정도로 지금 11월, 12월은 이제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름방학 때 요걸 실천을 해보면서 저희가 받았었던 아이들한테서의 가장 호응은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내가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영어를 조금 더 챙겨서 해야겠다와 나 이 정도까지 높은 등급이 나올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반응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고무적이었고 그 결과 지금 11월 달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를 앞두고도 계속적으로 정규를 이어가서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수적으로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에 11월 달에 복귀해서 조금 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구체화가 됐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나의 공부 방향과 그리고 방학 때 어떤 특강을 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어머님들께서도 좀 더 확실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집중관리 시스템이 이제 서술형 훈련이랑 조금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술형 숙제가 지금 좀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주말 클리닉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후관리 시간에 아이들이랑 조금 더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어머님들과의 그런 상담도 훨씬 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중관리 시스템이 이번에 서술형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학기들보다는 더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서술이라는 게 어휘 부분과 어법 부분까지도 같이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부교재 학습,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 학습으로도 같이 들어갈 것이 11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이거 우리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래. 그러면 이 부분을 학습을 했을 때 실전 모의고사에서의 성적 기대도 같이 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전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쪽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담임했었던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규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었던 코멘트의 일부를 좀 읽어보면 노하우가 생기면서 등급이 올라가는 걸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렇게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요즘엔 저한테 가끔 이제 문자도 하면서 이거는 답이 왜 이건가요? 라는 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본인이 이것도 되지 않아요? 라든가 수업 시간에 입이 많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코멘트가 나온 부분이랑 맞물려서 오히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학생인데 요 친구는 제가 지금 내신을 같이 하고 있는 여학생일 거예요. 지금 성씨들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게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좀 그 소수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진선여 중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게 됐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신이라서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낸다고 하세요라고 저한테 피드백도 지금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두 친구 다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기점으로 본인들이 주는 피드백이라든지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아진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여름방학 때 1회로 나갔었던 게 중동고고, 휘문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고, 경기여고, 단대부고 등 핵심적인 이 근방에 있는 8학군이라고 저희가 일컫는 학교들의 그런 시험들은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뭐 숙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이번에 서수용이 진짜 점수가 안 나왔었던 그런 시험이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여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좀 많이 나왔었던 학교였고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내 아이가 좀 약한지에 대해서 학교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고 아이들도 내가 지금 뭐 숙명 걸 풀어봤더니 어법 고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정이 좀 약하구나. 그럼 그 부분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뭐 오답 노트도 어떻게 쓰는지 좀 물어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돼가면서 후관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답 노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정규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 학기를 기점으로 의대 프리미엄 반을 주중으로도 끌고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대 자사고만 있을 때보다 의대 프리미엄이 생기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점과 의대 프리미엄이니까 뭐 이 정도는 좀 어려워도 참아야 돼라는 부분들이 좀 더 생기면서 학습에 대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인내력? 예, 그런 자제력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예비고등학교 1학년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단계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심화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그리고 뭐 아주 극히 일부나마 3학년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선별해서 별도로 필요하면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자사고는 의대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걸로 진행은 되는데 의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문장 안에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완성하는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고 탭스 단어가 별도로 같이 진행이 된다는 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휘와 어법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조금 더 들어가요. 의대 프리미엄 어법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분사를 배웠으니까 분사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정돈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실전 문제로 같이 좀 들어가면서 인클래스로 지금 문제를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어법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 기반을 정확하게 두고 풀이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대 프리미엄 그리고 의대 자사고 예비고 심화 스타터 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반은 이제 월금 화목으로 주중 반만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반들은 지금 다 토요일 일요일 반이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오후반이 있거나 이제 오전반만 있거나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오후반 오전반이 다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레벨별로 조금 상이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프리미엄은 이제 극상위권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그리고 탭스들이 조금 더 강조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의대 자사는 이제 거기에서 탭스 어휘라든지 아니면 뭐 어법에서 수능 어법은 조금 빠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뭐 서술 아니 그 탭스 어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어법서 안에 있는 문제들은 같이 들어가는 건 동의를 한데 아무래도 문제 그 풀이하는 문항 수에서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고 심화와 스타터는 동일하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과 2, 3학년을 좀 나눠서 난이도가 조금씩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휘도 이제 수능 어휘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 듣기도 수능 수준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문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한 달 정도 가량 더 일찍 발표가 되는 학교라서 미리미리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개설을 해서 저희가 진행은 해요. 11월부터. 그래서 토요일 동일하게 10시부터 1시까지 둘 다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느 학교에 대한 가중치를 더 두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학생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굳이 이 수업을 여학생이 먼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남학생들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별로 특이점이 굉장히 좀 현격하게 갈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학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할지 그거 먼저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외고전사고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부터 아이들이 좀 많이 몰리는 현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판 이제 내신 대비 완료가 되고 내가 정말로 이제 자소서도 좀 꾸며야 되고 실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남은 4개월 동안 쭉 이제 달려보는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 80점 이상이 나오면 입반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렙반 같은 경우엔 별도의 점수 요청은 없지만 시간은 이제 월금 화목반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일요반은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고등학교 1학년 문법 수능 특강이 11월 달부터 들어가고요. 겨울학기 특강이랑은 조금 별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문법에서 보시는 부분은 강남권 내신 실전 모의고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진선이나 숙명 이외에 뭐 남학교, 단대부고 뭐 이런 학교들 것까지도 다 풀어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전 문제 풀이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문 기본 같은 경우에는 실전 문제를 막 풀어보기보다는 한 번 쭉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난 한번 어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싶다 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는데 성문 종합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경기 여고든 아니면 뭐 숙명이든 어쨌든 수능 어법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능 수준의 영어 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걸 먼저 좀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고 이제 탭스 수준까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문 종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실전 모의고사는 이거는 이제 강남권 내신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수능 자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시간과 오답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실제로 시간 세팅해놓고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